이번에는 검정 플러스 펜과 붓펜 지그 펜 여러 가지로 캘리그라피를 해보겠습니다. 굵은 선은 펜을 약간 누대 힘을 주어, 그리고 가는 선은 펜을 세워 펜의 끝으로 약한 힘으로 그린다. 팔레트로는 또 다른 종이에 플러스 펜으로 만든다. 세계 농담 처리는 펜의 반복치를 녹여 겹칠로 한다. 칠 중간마다 드라이기로 말린다.
이번에는 화선지에다 서해 붓의 먹물을 찍어 캘리그라피를 해보겠습니다. 물에 먹을 조금 풀어서 알맞은 여백에다 적당한 크기의 퍼즘을 만들어 보기도 하시고요. 또 다른 캘리를 해보겠습니다. 또 물반짐도 넣어보시고요. 고문학간도 찍고 가늘게 사인도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지구편을 카트칼로 텀을 벌려서 캘리를 해볼게요.
여기서 잠깐 멈춰서 좋아요.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